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리언의 박한범이고요. 네이티브 보안 모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모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티브 모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하위 항목들은 글을 위해 구성 요소들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모듈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시각적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로그라든가 뭐 프린트F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능을 가능한 한 모듈 단위로 나눠서 잘게 개발하면은 테스트나 뭐 성능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안에서 당연히 개발과 테스트가 자동화돼서 진행이 되면은 개발할 때 별도로 신경 써야 될게 많이 줄어드니까요. 이 부분도 확실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CI/CD를 고려해 코드 개발을 할 때, 테스트가 유용하게 만들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개발과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QA나 SE 분들이 로그 등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통해가지고, 좀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널 핸들링을 통해 가지고 이 네이티브 모듈 개발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러시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줄이고 막느냐인데 그 부분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해줌을 통해 가지고 좀더 안정적으로 코드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구현하거나 아니면 내재화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모듈 개발 환경 구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이티브 모듈을 개발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 NDK를 사용하실 테고요. 이런 것들을 개발 도구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빌드랑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등이 일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이제 저는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발 환경을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로컬에서 개발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빌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래들이, 빌드 그래들을 참조해서 빌딩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NDK를 통해서, C 언어로 되어 있는 소스코드 컴파일 때인데 그때는 또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이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실제적인 컴파일을 수행하게 되죠. 만약에 빌드 서버를 활용하신다면 이 과정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해서 그래들 통해서 빌드하는 부분이 빠지고 그래들 파일, 빌드 그래들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자동화해서 스크립트 로 빌드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테고요. 그 뒤에 이제 NDK랑 이제 컴파일러가 빌드해 주는 부분 똑같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테스트를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이제 빌드 서버 개발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한 개발 환경에서는 빌드 그래들 파일이 있고 그리고 서버와 이제 로컬 공통으로 중요한 파일은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인데 먼저 살펴볼 것은 빌드 그래들 파일이고요. 빌드 그래들 파일에서는 이렇게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그래들이 돌아가는 중간에 원하는 태스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드는 네이티브 코드를 빌드할 때 추가하는 태스크고요. 이 태스크를 통해 가지고 빌드를 할때 특정 플래그를 포함시켜서 NDK
빌드할 때 플래그로 넘기는 부분들을 이제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별로 플래그를 변화를 줘서 빌드할 때 모드마다 특정 이제 플래그가 추가된 채로 NDK 빌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로 빌드되는 NDK 빌드가 될때 실행되는 커맨드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벌보즈, 디버그, 피처 테스트 혹은 유닛 테스트 이런 플래그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NDK 빌드 커맨드 명령을 실행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NDK 빌드를 할때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에서 빌드 그레드에서 넘 어음 플래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소스 코드를 인클로드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플래그들을 세팅을 해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할 건지를 이제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유닛 테스트나 피처 테스트나 디버그 플래그가 세팅이 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플래그에 맞는 모듈의 소스 코드 그리고 해당 모듈에 필요한 플래그들을 전 넘겨온 값에 따라서 세팅을 해주거나 빼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C 코드는 화면 우측에 보이는 코드인데요. 컴파일 할때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을 참조해서 디파인된 플래그의 값에 따라서 소스 코드에서는 특정 코드를 넣거나 제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처 테스트로 정의된 이 블럭 안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피처 테스트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만 포함돼서 컴파일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끔 빌드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디버그 버전, 릴리즈 버전을 구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옵션은 제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추천드리는 옵션들이고요. 디버그, 벌보즈, 피셔 테스트, 유닛 테스트 이런 플래그가 있는데 디버그는 릴리즈와 디버그를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모델 개발할 때는 릴리즈 버전에서 예를 들면은 로고를 전부 출력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릴리즈 버전용으로 옵티마이징 옵션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걸 구분하기 위한 플래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벌보즈 옵션은 로그 레벨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 피처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테스트와 관련된 항목이고, 피처 테스트, 유닛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로그 코드는 앞서 필요한 요소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각화된 프로그램 흐름, 그리고 뭐 SE나 QA의 의존성을 줄이는 부분을 이 로그를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어플리케이션 가입자나 SE나 QA 부분들은 네이티브 메소드가 정상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로그를 통해서 할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 개발자들은 그 외에도 개발할 때 개발적인 이제 실행 흐름이나 아니면은 세세한 API 호출 그리고 연산 결과 등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를 나눠 놓으면은 개발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로그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크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메소드의 정상 수행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뭐 흐름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동작 간에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세세한 세부 동작, 연산, 흐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로그를 앞서 말씀드린 빌드 개발 환경에서 말씀드린 플래그나 이런 걸 연동시켜 가지고 특정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을 때 어느 로그까지 출력해준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로그 레벨 5개로 구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워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에러나 이런 로그 레벨을 구분해놓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추가되는 게 개발자 외에 뭐 같이 협업하는 분들을 위한 확인할 수 있는 로고 코드를 분리를 해놓고 그를 이제 별도로 출력하는 것과 그리고 디버그 그리고 릴리즈 이렇게 구분해서 로고를 출력하는 부분들이 괜찮 그두 가지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와 벌버즈 플래그를 활용해 가지고 벌버즈가 1일 이상일 때는 전체적인 코드 흐름 확인한다거나 벌버즈가 2일 이상일 때는 상세적인 코드 흐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레벨을 나눠 놓으면은 상황별로 맞게끔 개발 옵션을 설정해 가지고 확인해야 될 부분을 줄이고 이제 보다 확인이 용이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네이티브 모듈 개발자 외에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나 SE나 QA 분들은 코드가 정상 실행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제 함수 function for for라는 이제 함수처럼 이 trace enter, trace exit 라는 매크로 별도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기대하는 값에 대한 내용을 로그로 출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값을 로그로 출력하는 걸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기대값을 정상 반환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함수인지를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통해가지고 네이티브 메소드가 정상 호출됐는지 혹은 이 메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이벤트 로그를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벨이나 디버그에 따라 로그를 출력하는 걸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 크리티컬한 메시지를 전역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를 통해 가지고 뭐 사용자나 아니면 개발자에게 출력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원격 리포트할 때 에러 수집용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각 주체별로 필요한 로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이 로그를 빌드 개발 환경에서 플래그를 세팅 통해서 출력될 수준을 정하는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해야 될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그리고 개발자가 필요해지는 상황을 좀더 줄여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로그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코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처음 한 이유는 저희 모듈에서 어떤 문제가 결함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결함이 발생할 수가 없는 코드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짜고 테스트 코드를 한 3일 정도 돌리면서 해당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증명하려고 이제 코드를 짰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짠 거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개발하다 보면 잦습니다. 말하자면은 최근에도 제가 개발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코드를 추적해 보니까 A에 B를 더하고 그 값에 C를 더해야 되는데 A에 B를 더하고 A에 C를 더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뭐 이런 코드도 있었고요. 뭐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GCC 같은 인스트럭션이 5바이트가 나와야 되는 코드가 있는데 4바이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뭐 에러 같은 걸 리포트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V파일 같은 크로미움에서 인터프리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에서도
특정 메소드가 호출이 안 돼가지고, 호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된 보고를 리포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도 늘 이런 문제들이 작게 발생하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했다 치더라도, 설령, 추후에 다 재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테스트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 피처 테스트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는, 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주로 코드를 짤때 데이터의 생성과 그 해당 데이터의 연산이 한 펑션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기가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잘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코드들을 주로 이렇게 짜면은 짜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를 리팩토링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짤때 미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코드를 분리해서 코드를 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풋이나 뭐 시스템 API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의중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데이터 쪽은 또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대신 이제 로직을 분리해가지고 해당 로직에 대한 집중적인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거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 패치가 제대로 됐는지 같은 거 확인하는데 유닛 테스트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피처 테스트는 네이티브 모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호출하는 네이티브 메소드 단위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제가 생각했을 때 피처 테스트의 핵심은 앱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언커버드된 네이티브 메소드로 호출할 수 없는 어떤 함수들도 테스트 목적을 위해서 호출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두는 게그 정도가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유닛 테스트를 위한 코드 작성에 대한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주로 한 함수에 대해서 좌측처럼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데이터를 통한 연산이 한 함수에 포함이 되게끔 코드를 쌓으셨다면은 이걸 분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하는 코드를 분리를 해두면은 유닛 테스트를 짤때 전혀 뭐 부담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할 때 작성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떤 유닛 테스트를 돌리기 위한 스크립트를 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오버헤드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드는 유닛 테스트라는 이 부분의 코드를 기존의 프로젝트의 네이티브 모드에 포함을 시켜놓고 플래그 세팅이 됐을 때 포함해가지고 빌드를 하는 걸 통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게 해주는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닛 테스트를 좌측에 보이시는 매크로처럼 정의를 해놓는데 이 정의가 뭐냐면은 함수를 선언할 때 해당 함수의 이름하고 주소를 특정 섹션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 넣은 다음에 언더바 언더바 스타트 섹션 이름 언더바 언더바 스탑 섹션 이름 이렇게 선언을 해두면은 컴파일러가 링킹하는 과정에서 해당 섹션의 주소를 언더바 언더바 스타트 섹션 이름 언더바 언더바 스탑 섹션 이름에다가 바인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이제 섹션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 매크로 앞서 보여드린 코드로 정의를 해놓고 그 코드들이 해당 섹션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컴파일이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러가 바인딩 해준 주소를 가지고 이터레이션 하면서 테스트 항목을 불러와서 함수로 호출하는 걸 통해가지고 자동화된 유닛 테스트를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안드로이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컨스트럭터를 주면은 DL 오픈으로 해당 쉐어드 오브젝트를 로드 하자마자 컨스트럭터가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유닛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 예를 들면 빌드 서버나 이런 데서는 리눅스 환경일 테니까 DL 오픈을 통해서 쉐어드 모드의 유닛 테스트를 자동으로 호출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팁이었고요. 그리고 피처 테스트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피처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테스트하고자 할 때 그 인터페이스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 피처 테스트가 플래그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피처 테스트를 호출해주는 코드랑 그 코드를 자바 언더박 이제 패키지명을 넣어가지고 해당 이제 클래스에 대해 자동으로 바인딩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호출해줄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여는 것. 피처 테스트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코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드린 네이티브 모듈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요소 중에 모듈 나눠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죠.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부분입니다. 이 모듈화 해서 개발하는 거는 정말 그 몇 번을 거듭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듈화해서 개발하면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모듈을 만든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성하는 게 용이해진다는 거. 그리고 셀프 항목은 아닌 만큼 그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개발 환경을 구성할 때 모듈별로 플래그가 세팅됐을 때 모두 해당 모듈을 인클루드 하게 하는 이제 빌드그레드가 안드로이드 메이크 파일에 정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모듈이 정의가 됐을 때, 정의되지 않았을 때 이 차이점에서 오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 파일에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윗심볼로 선언되어 있는 모듈 호출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요. 우측에는 실제 모듈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특정 플래그가 세팅됐을 때 binding.c라는 모듈 파일이 인클루드 돼서 컴파일이 되면은 위그로 선언해 있는 binding이라는 이 함수는 자동으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을 때 세팅되어 있지 않았을 때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바인딩 함수로 호출한다 라는 걸로 이제 충분하니까요. 그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했을 때 테스트와 그리고 여러가지 유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보시는 화면은 집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모듈화해서 개발했을 때고요. 이때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인 어드레스 세니타이저를 통해가지고 메모리 릭 같은 거를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테스트할까 좀 난감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리눅스 유틸인 언집으로 압축을 푼 경우와 제가 작성한 라이브러리로 압축을 푼 경우를 이제 디핑을 뜨는 걸 통해가지고 일종의 뭐 테스트를 이제 쉽게 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뭐 성능 측정하는 것도 리눅스 환경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소스 코드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그 환경에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타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모듈별로 측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개발자가 편히 그리고 테스트 등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제 코드 실수나 이런 부분들 통해 결함을 통해 가지고 크러시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러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시그널 핸들러나 는잘 아실 테고요. 근데 이제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언와인딩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그 시그널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가 만든 모듈에서 발생한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이렇게 세개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첫째, 크러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그 책임 주체가 우리가 만든 모듈인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크 펑션 엔드라는 매크로가 좌측에 보이실 텐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함수의 끝부분에 선언을 해놓으면은 0x dead bif라는 패스 값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가늠해 볼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크로거든요. 그래서 컴파일한 코드를 보시면은 docv1이라는 함수에 마크 펑션 엔드를 넣었을 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되면은 0x dead bif가 패스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코드에는 결코 리치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그 함수의 레인지를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복귀할 지점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해당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sigset점프와 siglong점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sigset점프를 하면은 복귀 지점을 설정하는 거고요. siglong점프를 하면은 해당 지점으로 복귀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설명드리자면은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시그널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가 짠 함수라고 하면은 그것을 시그셋점프와 시그롱점프를 통해 가지고 언와인딩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널 핸들러에서 해줘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시그널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가 짠 코드인지 이 부분 확인하는 것. 이게 이제 시그널 핸들러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주어진 시그널과 어떤 시그널이 감시할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시그널 발생 주소를 docv1 함수 같은 우리가 짠 함수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실제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는 시그널이 발생한 주소가 우리가 짠 docv1 같은 함수 범위인지 그 범위면은 롱점프를 통해 가지고 복귀 지점으로 언와인딩을 해가서 예를 들면은 새로 짠 함수면은 기존 함수를 호출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짠 함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해당 기능을 더 호출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놓는다거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다시 호출하게끔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크래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행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docv1이라는 함수와 docv2라는 함수는 강제로 sigv를 발생하게끔 제가 짜놓은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toSignal Handling이라는 함수에서 sigv를 세팅을 했고요. 모니터링할 이제 시그널로 세팅하고 범위를 toSigv1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당 함수를 호출했을 때 당연히 시그널이 발생할 테니까요.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그 시그널이 발생한 주소를 가지고 docv1인 걸 확인하고 docv1이니까 언와인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끔 만든 예제 코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그널이 발생한 주소랑 이제 이 세션 코드랑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시그널 모니터링한 시그널 세팅을 했으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릴리즈를 해줘야 되죠. 해당 릴리즈 한 다음에는 docv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sigv가 발생하더라도 핸들링 되지 않고 크러쉬가 발생하는 거 실행 결과로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새로 릴리즈한다고 할때 기존
코드를 대체하는 경우는 시그널 발생한 경우, 해당 코드에서 기존 코드로 호출하게끔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호출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텀을 두고 호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크러쉬를 목적에다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고, 뭐 디버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은,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은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네이티브 모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용이주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개발을 담당하는 유지보수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와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하시는데 건승을 빌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